오늘 민주당에서는 오전 10시에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를 마치고 여의도 당사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셨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민주당사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 심경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 긴급총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어투로 검찰을 향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글쎄요 오전에 도착해서 저런 울컥하는 모습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네. 지난 긴 세월 동안 뭐 정말 그 인디언 기우제 같은 그런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는 뭐 어떤 특별한 그런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유동규 씨의 변화된 발언. 그리고 그 발언에 따른 영장 그리고 심지어는 수색영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속에서 당사까지 이렇게 이제 침탈을 당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고 네. 어떤 그런 격함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사가 침탈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죠.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었는데 이 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한 것에 대해서 영장 집행은 재량이 아니다. 의무다라고 자세히 말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사과라고 하셨나요? 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양측의 입장은 정말 첨예하게 지금 다릅니다만 아까 이재명 대표의 울컥하는 모습 아까 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글쎄요. 그 정치 인생의 가장 큰 고비에서 아마 울컥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억울하다는 본인은 절대 연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싶은데 말로는 안 되고 하니까 감정으로 나타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여기까지 연루됐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입장 표명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본인 말로 분명히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렇다면은 본인과의 연관성은 둘째치고라도 뭔가 본인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데 연루된 데 대한 뭔가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압수수색 그리고 뭐 당사가 침탈당했다 주장을 하지만 이 얘기가 시작된 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한 사건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사가 지금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네. 그 당과 대표를 크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당 대표인 당과 대표의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게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입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야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탄압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이재명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오롯이 감당해내야 될 무거운 짐이고 네.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저건 또 동시에 지지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지지자들에게 지지와 단결을 호소하는 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